보고 있으면 왠지 귀여워서 흐뭇하네. 이거 뭐. 야, 벽 타는 거 보소. 이거 보고 있는 게 더 재밌다. 야. 네. 같이 섰어. 공부르,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보여드릴 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마뱀인데요. 짜잔. 사육통이 굉장히 작아요. 자, 여기 작은데, 무려 여기 4마리씩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짱 귀엽죠? 자, 여기에도 있는데, 이렇게 은신처 안에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곤 합니다. 자, 엄청 작고 얼굴이 굉장히 귀여운데 이 친구 이름은 나테레리 게코라고 해서 이게 거의 다 큰 사이즈예요. 약간 중성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손가락을 살짝 넣어볼게요. 자, 이만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작고 귀여워가지고 어머니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4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친구를 제가 어떻게 사육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지만 여러분들 먹이 조달을 할 때 이렇게 작은 먹이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극소 밀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화살표 가리킨 모양이 이게 밀엄인데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흔적날개 초파리라는 파리고요. 이렇게 초파리 배지를 이용해 가지고 파리를 인공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초파리 애벌레 구데기죠. 자,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나오면은 여기 나테레리 사육장에 톨톨톨톨 떨어뜨려 주면 돼요. 자, 이 친구들은 똑같이 도마뱀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써줘야 됩니다. 뭐 바이오네이트나 아니면 레오파드 게코 PCV라는 뭐 이런 영양제를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발색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인기가 최고입니다. 오, 어떡해. 우와, 지금 저 처음으로 손을 올려봤습니다. 오, 어떡해. 이거 엄청나게 작죠? 와, 부들부들 떨려서 쓰담쓰담도 못해줄 것 같아요. 으아, 들어가, 들어가. 이 친구들은 항상 물그릇이 하나 있으면 되고, 자연에서는 약간 숲이랑 건조된 사막 근처 경계면에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수명은 약 10년 정도고, 사육 온도는 26도에서 29도 사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와, 발색의 꼬리가 굉장히 귀엽죠. 나중에 이 친구들을 번식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알도 굉장히 잘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마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오셔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손이 지금 촬영을 하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자, 한번 먹이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밀엄을 넣어놨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없네요. 와, 근데 볼수록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암수 구분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손에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 암수 구분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에 밀엄이랑 귀뚜라미 번식 방법, 그 다음에 사육 방법, 보관 방법 등등 해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쳐다본 건가? 야, 우와.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바닥재를 약간 모래나 소일 같은 거 깔아주시면 좋다고 해요. 청소도 사실 응가도 너무 작아서 청소도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귀여운 모습, 아장아장.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장아장 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꼬리 살랑살랑 하는 것도 귀엽고 정면샷으로 봐도 굉장히 귀여워요. 굉장히 귀여운 나테레리겠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사육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별다른 게 없네요.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